올해 경제가 많이 힘들었죠?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렇죠. 네. 제가 신을 받고 정한수의 물을 떠놓으면서 빌고 또 빌고 어떻든 우리나라가 참 경제가 확 풀어져야만이 여러 가지 저를 찾아오신 손님들도 눈물이 좀 적을 텐데 이것은 정말 아니더라고요. 부동산 정책 또 수출, 우리나라는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년, 한 1년 반 그렇게 돼야만이 지난날의 궤도의 정도는 오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. 그러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연말까지 다가오는데 네네. 선생님이 내년을 바라봤을 때 네네. 선생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무당으로서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구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년에 그 경제도 잘 풀리지는 않아요. 우리가 새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만이 국민들이 그래도 한숨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마비 상태에 되듯이 앞으로 이 부동산 또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이 물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.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 힘들죠. 제일 힘들죠, 그분들이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여기에 또 여파가 지금 코로나19,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게 어떻게 좀 종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? 백신 얘기는 있긴 한데 좀 어떨 것 같아요? 그것도 올해 오늘 새로운 2001년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무당이 되고 보니까 한마디 할 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TV를 봤을 때 참 빚이 많다고 하잖아요. 우리가 참 그 그리스처럼 될까 봐 걱정이에요. 그리고 앞으로 환율 하락이라든지 이렇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. 자, 대한민국 국민들, 저도 한 국민으로서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. 아자아자. 아자.